안녕하세요, 꿈돌잉입니다. 오늘은 사무실의 수업용 책상에 무선 충전 모듈을 매립해볼까 합니다. 책상은 멀티형 회의 테이블 덕트형이고 리바트몰에서 31만 9천원에 구매했습니다. 트리머를 이용해 테이블 하단부에 무선 충전 모듈이 들어갈 부분을 2-3mm를 남겨놓고 까야 합니다. 까야 할 모양에서 트리머 가이드의 너비만큼 옵셋한 거리를 재고 그림 따라 까면 됩니다. 트리머는 나무를 수직으로 굉장히 쉽게 까낼 수 있습니다.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외곽선이 다 따지면 중간을 색칠하듯이 까줍니다. 한 번에 18mm의 깊이를 까기 힘들어서 처음에는 얇게 까고 깊게 한 번 더 깠습니다. 무선 충전 모듈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봅니다. 트리머로 까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 톱밥 날린 거 청소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. 트리머 작업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. 아니면 다음날 코딱지가 주먹만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. 테이블 위에 충전 영역을 마킹해 줍니다. 시트지 레이저 커팅을 홍대 레이저 공방에 맡겼습니다. 홍대 레이저 공방의 장점은 주문하면 30분 내로 작업이 완료된다. 사무실과는 걸어서 5분 거리다.